샬롬 알레이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면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2022년도 올 한 해도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이제 이 한 해가 되었는데요. 22년 이 감사와 결실의 계절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남은 2개월 동안 메이크업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대망의 2023년도를 힘차게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새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4차 대유행이 또 시작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또 감염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이번 겨울에는 하루에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소식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당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여행적인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여행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옥경 권사님 오셨습니까? 웰컴 백!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젊어져서 오신 것 같은데 강건하시길 바라고 시차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시설 모든 재반 검사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광재 집사님 딸 줄리 은혜 가운데 결혼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잔치떡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한 가정이 하나씩?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꽃봉은 우리 정옥화 권사님 가정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메모를 보면은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11월 마지막 주는 항상 우리 교회 감사절 지나면은 오시는 우리 김형국 목사님 또 멀리 해리스버그에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뉴욕 마라톤이 열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교통이 혼잡하고 또 여러 그 하이웨이며 거리가 막힐 수도 있는데 가실 때도 조심스럽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찬양대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월 첫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및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나간 한 달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형편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치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교독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 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냈도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가사 생각하며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1월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험한 때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열납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뉴욕남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주신 교육관 주차장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일 모레 중간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찰권을 행사하며 불의의 세력 저 러시아, 중국, 북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권세 잡은 사람들, 관리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먹히지 않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4만여 개의 사상당이 변하여서 예배당으로 화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줄타중에 있는 교우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몸이 약한 교우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므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해 주옵시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독감 시즌이 다가왔사오니 우리 성도들 독감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재난에서 자라고 있는 꽃나무들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아름답고 신실하게 자라 이 재단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우리 줄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교회 미혼 청년들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을 봉헌한 옥화권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옥화권사 내외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묘아집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린 하나님의 딸 어여삐 보옵시고, 아버지의 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딸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허리 든든하게 해 주시오며, 귀한 아들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 가운데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종에게 학자의 허를 허락해 주심으로 곤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곤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게 하옵시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킬 수 있도록 이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세계 각국에서 비대면으로 이 예배 시간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가을이 주는 교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다음 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시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 대한 그 시를 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가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시를 많이 쓸까? 아마도 실록을 자랑하며 푸르르게 무성했던 온갖 류의 그 나무들, 잎사귀들이 파란한 바람, 싸늘한 바람 속에 누렇게 물들어가면서 말라 떨어져가며 사람의 그 발에 짓밟히면서 산산조각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 정비석 씨는 들국화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가을은 슬픈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 보고 있노라면, 정비석 씨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려워지고 있다. 시인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을 흔히 열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은 가을은 자기에게 있어서 서글프고 애달픈 계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서글프고 애달픈 계절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가을 하면은 낙엽을 보여주는 계절이죠. 우리 윤간사가 교회 앞에 떨어지는 낙엽들 치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낙엽을 또 누가 치우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은 내 앞에 있던 낙엽이 옆에 집으로 갈 수도 있게 되고, 또 옆에 수북이 쌓여있던 낙엽들이 우리 앞으로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바람 불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언제 저 낙엽을 치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낙엽의 계절 속에서 우리는 어느 식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일조량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 오늘 이제 세이빙 타임이 끝마치지 않았습니까? 점점 낮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좀 살짝 틀었는데요. 또 추워하시는 어른들이 있을까 봐 살짝 틀었어요. 에어는 통하게 해야 되니까는. 날씨가 싸늘해지는 가운데에서 식물학자들 말에 의하면 왜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건가? 쌀쌀한 날씨 속에서 자기 나무 그 가지의 뿌리의 영양분을 잎사귀를 통해서 배출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봄, 여름을 맞이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봄에 새싹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조량이 적어지게 되고 수분이 적어지는 가운데서 계속 낙엽이 지지 않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나무는 영양분 손실에 의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따뜻한 봄이 되면 새싹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한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록수 나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상록수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잎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 자, 아시아 전역에 펼쳐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밟히고 잘 수 있는 자기의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우리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낙엽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어떤 그린카드라고 봤죠? 그린카드. 영주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린카드를 보게 되면 그 밑에다가 엘리언 카드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 카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백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를 엘리언으로, 이방인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민 와서 살면서 나그네라, 이방인이다, 엘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받고 살고, 우리가 물론 자손들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고 살아도 동양이라고 하는 이 얼굴을 우리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이민자라고 하는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태원 이 참사 사건, 참 우리 옥경 권사님 참 힘든 가운데 다녀오셨어요. 힘든 가운데 나라가 전부 다 정말 손가락질 누굴 지금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걸 사건이라 불러야 되느냐, 사고라 불러야 되느냐, 참사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데요, 뉴스를 듣는 가운데 제가 부글부글 끓는 게 뭐냐면은 경찰청장인지 경찰서장인지 책임지는 사람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압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26분 동안 식사를 하고 관용차를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자 말에 의하면 몇백 메터도 안 되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걸음을 빨리 하게 되면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관용차를 기다리느라고 사태 수습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장인데 내가 이래 봬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112에다가 구조 요청을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자만심과 그런 방심과 그런 게으름과 그런 나태함이 이런 일을 자아내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발전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또 이런 인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람 옆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터인데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누구를 희생양 삼으려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니까는 또 그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가 아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한다더라도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자만한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 이 일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날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참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가을 계절에 우리는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을 때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외간에는 말 잘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속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 내성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외성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라, mutual love. 그러니까 쌍방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120세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년의 인생의 황금 시기를 맞이한 우리 온 교우들, 피차 사랑을 하시되 마음으로, 얼굴로, 또 가능하면은 우리 입술로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이라고 한 말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은 한마디 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두 마디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냥 상투적인 할렐루야, God bless you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의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샬롬 알레이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도 샬롬 알레이하 하면은 그냥 어디서 날라오는 목사가 이게 듣지도 못한 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샬롬 알레이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쌍방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정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구며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는 상대로부터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뭘 해줬는데 상대가 그걸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서운한 것이,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이죠.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만한 그 리스폰스를,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그분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계시면은 목회자인 저니까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뭘 저에게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대신 사과합니까? 뭐 같은 목회자로서 형제님, 자매님을 서운하게 해드렸으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 제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항상 그 말씀을 제가 나누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행을 우리가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상대로부터 감사라든지 아무런 리스판스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에게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구제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할 때 감사를 상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영수증을 띄워받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는 구제할 때에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사의 가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밖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는데 인간의 역사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불순종의 역사,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피의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한국 5천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이 외침을 당한 횟수가 950여 차례라는 거예요. 950여 차례. 대륙에 꼬랑지처럼 튀어나온 그 반도, 그 반도가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당한 곳이 900여 차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이 중국에 먹히지 않고 러시아에 먹히지 않고 일본에 먹히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어를, 그 아이덴티티, 그걸 지켜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말을 하기를 아시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민족은 중국과 일본 민족이 가지지 않는 영특함, 영특함이 우리 한국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발전이라든지 최근에 뭐 K-드라마라든지 여러 면에서 외국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만은 그 영특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 된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느냐면은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은퇴하신 82세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뉴욕에서 약 30여 년간 이제 교제 나누신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기도 제목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적적으로 교육관 주차장 넓은 장소 허락해 주셨는데 열국이 모여와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요 건물 올리는 그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다목적 목회하는데 아낌없이 후원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후자죠. 영어권 목사 성령 목사님 지금 자비랑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영어권 목사가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뭐 이만큼 받으니까 영어권 목사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 No. 저는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권 목사라든지 다른 언어권 목사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면은 담임 목사가 희생하니까 당신도 희생하시오. 담임 목사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당신도 하시오.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맨하탄에 우리 이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보게 되면은 목사님의 하우징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생활비라든지 다 합치면은 패키지가 거의 15-16만 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어권 목회뿐만 아니라 중국 목회 또 다민족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받는 생활비 통틀어서 다 줘도 모자라요. 그 자원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특한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서 피로 점철된 이 역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심게 심어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사방에 지금 51가 52가 53가에 지금 8층 6층 건물들이 지금 한 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쉽게 말해서 황금 싸라기 땅이 되었는데 많이 받았으니까 하느님 앞에 많은 걸 드리면서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악의 먹구름이 짙게 깃든 이 시대, 피로 점철된 이 시대, 언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는 누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그것뿐입니까? 푸틴이 전략적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은 지구의 종말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핵무기 있으면 나토나 서방 지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악과 피로 물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주님의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어제보다도 오늘 좀 더 닮으면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낙엽이 지는 이 정말 슬픈 이 시기에 우리들은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웃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11월 첫 번째 주일 우리를 나그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죄악과 피로 물든 이 사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풀과 같이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아무리 풀었던 나무라도 그 이파리가 가을이 되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을철에 깨달으면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1장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죄악과 피로 물든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십일조 헌금, 감사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늘나라의 신령복, 이 땅의 기름진복, 그래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의 손길 펼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꽃을 봉헌한 옥화권사 내외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독감 증세 깨끗이 사라지게 해 주시오며, 또한 우리 원석 집사 다음 주 출장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한국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이 재단에 연루하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황혼 시기에 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